문자 사연 5463님입니다. 재놓고 적으셨어요. 32,500원, 15% 비중 오르고 있는데 원금 회복이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애로 배우 가운데 우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35,000원대 매수가인데 지금 매수가가 살짝 만 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일까요? 원금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분도? 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면서 가장 많이 뭐랄까요? 놓치고 있는 게 우리가 본전권까지 올라가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그쵸. 지금 본전권만 못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중이 15% 나쁘진 않은데 너무 그 좀 고가권에서 15%를 처음부터 투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주쌤은 개별 종목들 매매를 할 때 1차 매수 이제 적정 비중을 한 5%에서 7% 정도로 잡거든요. 주쌤의 112 매매법이 있습니다. 3분할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1대1대2 비율로 3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쌤이 3분할 매수해라 해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3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쌤이 이건 정말 특허까지 낼까 고민을 할 정도로 황금 비율로 주쌤이 나눈 그런 이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1차 매수 비중을 5%에서 한 7% 정도 놓으면 2차 매수 비중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에서 15%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3차 매수까지 했을 때 최대 비중이 20%에서 3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주식시장은 전쟁터랑 같다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종목을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비중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놓고 현 시점에서는 지금 또 다시 그 우주항공 쪽 이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이번 달에 민간 우주기업 그런 이슈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재놓고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시점은 나쁘지 않고 좀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비중이 적으셨으면은 단가 조절도 가능했다. 요 점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요. 지금 월봉상 중장기 이평선 20월선 구간에서 지금 현재 저항받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중장기 이평선 저항받을 때는 좀 세게 눌리면서 횡보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이전 전고점 구간까지 주가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회복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전 전고점 구간 기점으로 34,000원대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AP 위성이 지금 좀 고가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언제 눌릴지 모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놓고가 횡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상승세가 강하게 나온다 한다면은 34,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시거나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매도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놓고 비중을 여기서 더 추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셔라 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놓고 신청해주신 5463님께서는 이제 분할 매수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000원 선에서 좀 비중 덜어내시라는 전략 짚어드렸고요.